그 중에 이제 아 이건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겠다. 청주에 드디어 대체교사 풀제가 운영됐다. 이건 제가 방방곡곡이 아닙니까? 그리고 교육감님들이 이분들이 오픈이 돼가지고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하면 툭툭 받아주셔. 그 다음부터는 팸으로 스팸을 보냅니다. 그냥 그렇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. 근데 웃긴 얘기. 제가 이제 대체교사 풀제가 꼭 필요하다는 걸 얘기를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. 왜냐면 제가 미국의 서울시 교육청에서 4주를 교사 연수를 보내줬어요. 그 집에 저도 이제 어느 민박을 하게 됐는데 그 민박이 아니라 그 교사들이 이제 호스트가 돼서 갔는데 그 양반 수업도 관찰하고 재밌는 게 이 사람들은 이 방학 때 돈을 안 받죠. 근데 투잡, 쓰리잡이 됩니다. 얼마든지 후리하게 직업을 별도의 직업을 하고 있다고. 그 친구는 그 당시 한참 랜 공사, 인터넷 공사 그거를 학교에서 가서 손가락 낮에는 교사, 밤에는 공사하는 그렇게 하루는 그 애가 어린애가 그귀 고막이 이상이 생겨서 고막 적출 수술을 받아야 돼. 근데 아빠가 이제 남자 그다 연가를 내야 돼. 근데 이럴 때 중등교사, 중등 사회교사거든요. 그러면 하루짜리 연가 가능해? 우리 사회에서 불가능하죠. 근데 그냥 그 전날 오후 밥 먹고 나서 수업 관찰하는데 한 분이 오셨어. 그 맨 뒤에 앉아 계신 분. 저분 누구세요? 교육청에 소속된 대체교사 풀제 그 분이. 그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전에 전날 오후에 와서 수업을 관찰한다. 아이들의 행동도 관찰한다.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그 선생님이 파일 속에 다 학습지가 다 있어. 내일 1교시인 거, 2교시인 거, 3교시인 거, 4교시인 거. 딱 여기가 가더라. 그런 멋진 제도를 보고 왔는데 제가 소개를 했어요. 그때 어느 여선생님이 사실 얼마 전에 신혼여행 다녀왔는데 시골 지역이라 대체교사를 못 구한 거예요. 같이 수업을 다 땡겨서 했더니 그래서 신혼여행 가서 누워있다 왔더니 그리고 마지막 멘트가 더 골절이에요. 재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. 왜? 결혼이 너무 힘들어서. 그게 우리나라 교권은 무슨 이런 거부터 좀 해줘라.